과거에 비해서 녹디스크 환자들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서 녹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들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녹디스크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환자들이 부담을 느낍니다. 혹시나 수술이나 시술을 받다가 뭔가 잘못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큰데요. 보시다시피 이 내시경을 사용한 디스크 제거술이라든지 신경감압술이라든지 신경확장술은 굉장히 안전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 척추 내시경 치료는 아주 세밀한 기구들과 세밀한 손기술,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다. 숙련도가 좌우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 척추 내시경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이 녹디스크를 치료해야만 안전하고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.